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스쿨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이상숙 선생님 전파정리입니다. 우리 이상숙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상숙 리.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용초사 제108기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108기가 2024년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2024년 마지막 용초사입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정원 5명으로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가 학생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제가 2024년 9월에 제작한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교육용 USB입니다. 이 USB는 두 개의 US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B 1번은 알초사 초음파 정례토의와 급성복증에 대한 초음파 진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USB 두 번째는 중요 질환 초음파 해설입니다. 유튜브 김일봉에 올린 초음파 강의를 선별해서 강의 동영상과 PPT를 같이 저장했습니다. 9개 섹션에 관한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예,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 하십시오. USB 1번, 2번을 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토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세 여성으로 특이한 병력은 없었고 갑상선 초음파상 3cm 크기의 마크드 하이포 에코익 메스가 있습니다. 랩사이드입니다. 그 칼라도플라 상에서 중심부로 유입하는 헬류 신호가 보이고 케이트라드 4가 추정이 됩니다. 환자에게 페니를 권유했으나 환자는 리퓨즈하고 그래서 6개월 후에 팔로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좌측 갑상선의 경계가 맹료한 제코 결절이 보입니다. 그리고 칼라도플라상 이 결절이 변연해서 내부로 유입하는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초음파상 이는 폴리큘러 네프라스 여포성 선종으로 추정됩니다. 6개월 팔로 하기로 했으니까 6개월 후에 FNA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측 갑상선에 제코 결절이 있습니다. 경계가 맹료합니다. 우측 나머지 갑상실질은 정상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종단상 스캔입니다. 아주 경계가 맹료하죠. 내부에 네크로시스나 이런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보시면 칼라 도플러의 우측 갑상선에는 횡단상에서 보시면 안쪽으로 헬류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보이고 종단 스캔에서도 경계부 헬류 신호 내부로 들어가는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폴리큘러 네오플라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는 경계가 맹료하고 안에 네크로시스를 잘 동반하지 않고 비교적 바스큘라리티가 풍부한 종괴가 되겠습니다. 예. 좋은 정례 보내주신 이상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